안녕하세요, 바라더니입니다. 오늘은 에어3 장애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미니3 때도 그랬고, 매빅3 프로 장애물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역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어이, 무섭다. 저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군요. 인식한다. 전방위 센서가 장착된 에어3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줄을 볼수 있는지. 물론 못볼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실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오면 안 되는데. DJI N2를 사용할 때 전화랑 연결하면 전화가 왔을 때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Approach 계시죠? stage of altitude zone. 놀래라. 하나, 둘, 셋. 가죠! 우선 가장 궁금한 전기줄부터 하죠. 전기줄이 제일 궁금하잖아. 우선은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위에서 쳐다보시면 돼요. 이렇게 90도 아래를 쳐다보면은 지금 전선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선을 바라보고, 무서워. 무섭습니다. 이 전선이 좀 두꺼워 보이죠? 90도까지 내리고 정확하게 앞을 볼게요. 이 정도면은 알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은 없습니다. 지금 0도고요. 정확히 앞을 바라보고 있고요. 조금 가까이 가볼게요. 무서워. 무서워. 카톡 오는 것도 무서워. 오! 지금 아예 감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을 아예 전선을 아예 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이구야 이거 어떡하지?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요? 아 그런데 이 정도 앞으로 왔는데도 못 보면은 사실상 못 보는 거 아닌가? 괜찮으려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레벨까지 확대해볼까? 저렇게 지금 서 있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못 본다면은 사실상 인지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요거는 인지를 못한다고 보고 올라갈게요. 올라와서 정확하게 아래를 바라보면 이 정도 거리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거리. 아무튼 저희 드론은 DJI 드론은 전체적으로 못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은 못 보고요. 제 차랑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해볼게요. 지금 밑바닥에서 가깝고 제 차로 뒤에서 돌진을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띵띵띵 안 거릴 때까지 간 다음에 전진.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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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멈췄습니다. 거리를 한번 보고 올게요. 차에서 거리는 약 140cm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옆으로 해볼게요. 옆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쭉 밀어볼게요. 이쪽으로 쭉. 쭉. 측면도 지금 잘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측면 쓴 거는 얼마나 되는지 바라볼게요. 측면도 150cm 정도까지 와서 멈춥니다. 그러면 후면까지 볼게요. 위험했다.
엄청 위험했어. 차가 훅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후면까지 해보겠습니다. 내려와서 뒤로 아예 그냥 오다가 멈췄고요. 요 거리 한번 재볼게요. 이번에도 한 150 정도가 돼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회로 했을 때 어떻게 피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우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급 확인 천천히 가볼게요. 아 아 표준으로 하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최소한으로 피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거면 표준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전기줄 진짜 못 보나? 한 번만 더 볼게요. 전기줄 어서 오세요. 김밥은 오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알아볼게요. 쭉 앞으로 가볼게요. 이게 원근감이 없어져 이러다 보면. 지금 이게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거리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보면은 내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보이니까 요 정도에서 내려 보겠습니다. 이 전선을 역시 확인하지 못해요. 이게 작은 전선이 아니거든요. 제법 굵직한 전선인데 절대 조금 더 알아보지 못합니다. 매빅 3 프로는 그래도 띵띵띵이라도 했어. 잠깐만. 그래도 띵띵띵. 잠깐만요. 지금 살짝 나왔고. 오, 나왔어. 나왔죠? 아 이거는 지뢰찾기도 아니고 이거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상으로 작동하지만 이 정도 크기는 센서가 인식을 못 해줍니다. 전선은 못 보는 걸로 하시죠. 지금 여기가 유리거든요. 유리는 보는지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유리는 장애물로 인식을 못해요. 지금 밀면은 더 오다 말다 그랬어요. 유리는 장애물로 인식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150cm 지금 유리랑 거리가 50cm 놔두고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죠. 유리는 못 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에어3 장애물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전선은 못 보고 장애물 센서로 멈추는 순간이 150cm고 고급 회피로 하면은 가까이 붙어서 아슬아슬하게 회피를 하고 표준 회피로 하면은 좀 멀리서부터 회피 기동을 일찌감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하면서 해가지고 1일 영상이 참 많이 바쁜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에어3에 관심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은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